경남 상사특집 왔다 경남. 이 바다 냄새, 이 짭조름한 이 바다 내음이 청량함을 일깨워주는 여기는 보물섬 남해입니다. 근데 이 지금 남해에 인기 불붙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역시 이 바다는 이 사계절 내내 정말 이 다양한 이 향기와 이 냄새로 정말 물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니, 보물섬에 숨겨진 보물이 뭘까요? 여기 와보니까 마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가라 마을은 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곱 개 섬과 또 리아스식 해안으로 인해서 해안선이 남해에서 제일 큰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섬정강 하루 물이 내려와서 이 앞에 문어 뭐 또 각종 어산물에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마을입니다. 어머 저기요. 지금 바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모르면 따라보시 말아요. 따라보시. 어디 일단 우리 따라오세요. 아니 어디 저기. 화나신 건 아니죠? 그죠? 네.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는 걸까요? 그것도 대열을 맞춰서 네. 시식하게 걸어봤어요. 그러게요.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배를 타라고 해서 탔긴 탔는데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아이고 여기가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왕새우 양식장. 아 이야. 왕새우 양식장. 예, 예. 우리 양식장 보시다시피 바닷물이 원활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자연산 그 먹이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새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이는 게 이게 다 새우인가요? 새우 이름이 흰다리 새우라고 했죠? 네, 처음 봤어요. 흰다리 새우. 와, 진짜 대박! 와. 흰다리였어요? 흰다리? 흰다리 아니었나요? 일단 봅시다. 네. 다리가 휘어있으면 흰다리겠고요. 다리가 하얀색이면 흰다리. 흰면 흰다리래. 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야. 이야! 하얀색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게 흰다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네. 바로 청정해요. 이 남해 바다에서 키운 바로 왕새우입니다. 가장 맛있을 때 언제가 왕새우가 제철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 좋은 말씀하시네. 이게 우리가 보통 8월부터 10월까지 출하를 하는데 가장 새우가 맛있을 때가 9월 중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열심히 일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럼요. 당연히 맛을 보여드려야죠. 갑시다. 예, 다 맞춰주시네요. 아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네. 모습입니다. 네. 이제 좀 물이 오르신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고요. 자, 노릇노릇. 이야, 잘 익었습니다. 네. 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네. 새우가요. 살이 토실토실한 게 아주 입에서 맛이 탱글탱글한 맛이 막 감도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바삭하니까 또 식감이 얼마나 좋겠어요. 놀리는 거죠? 저는, 네. 저는 저 정도면. 네. 쌍새우를 들고. 화나네요. 참. 이거 소금구이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뜨거워. 막 뜨거운데도 막 진짜 해가면서. 그럼요. 네. 껍질 벗겨보는 저 재미도 있고요. 이거 먹으려고 아까 그 뗏목을 타고 나가서 그물 얹어서 새우에 막 찔려가면서. 보람 있는 순간이네요. 색깔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네. 열을 받으면 빨갛게 변하는데요. 그 색감 자체가 벗겨 진짜 맛있다. 식감을 확 잡아가지고. 진짜. 짭조름한 게 입에서 탱탱한 맛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보물섬 남해에서 제철 별미가 주는 즐거움 여러분들 잘 즐기셨나요?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MBC 경남 남해 왕새우처럼 활기찬 소식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물섬 남해의 보물은 왕새우였네요. 네. 9월 중순. MBC 경남 상사특집 왔다 경남 국가산업단지
마산 자유무역지역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시 창원입니다. 도심으로 갔네요. 네. 아, 여러분 시끄럽죠? 저도 그래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저는 오늘 산업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가시죠. 단숨에 달려가네요. 자, 창원 국가산업단지. 어떤 분들이 계실까? 네. 여기가 혹시 철강 백화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님, 혹시 대표님이세요? 아, 네, 제가 대표입니다. 아~ 저는 철강 회사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남성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 굉장히 슈퍼모델 같은 대표님이 계시네요. 키도 굉장히 크시네요. 아, 제가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아, 엄청 우모 파워가 느껴지긴 해요. 참 좋아요. 1991년도 창업해가지고 올해 27년째 철강업을 하고 있고요. 철강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저희들이 철강종합백화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철의 여인 정유식 대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저거 보세요. 와. 네. 공장하면은 안전이 차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모를 길에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아, 제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럼 빨리 써야겠네요. 예, 당연히 안전. 그럼 이제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이 공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철판을 옮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어떤 네.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저도요. 어느 정도 돼요? 저 한 개당 다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2톤씩 정도. 2톤이요? 예. 만만치 않은데. 이 버튼으로 이 큰 게 움직여요? 예. 잘못 한번, 누르면 안 되겠네요.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네네네. 오. 버튼 하나로. 근데 이렇게 그 2톤을 버튼 움직이는 하나로만 거예요? 예. 네, 일하시고 너무 쉽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교육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있구나. 아~ 네. 그렇죠. 어느 것 하나 풀이 쉬운 게 없습니까? 네. 장인들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고요. 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제 공간인가 봐요. 일단은 저희 요번 일단 소개한 것만큼 다른 창원이나 경남에 일단 다른 중소기업도 많으니까 그런 회사도 많이 소개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좀 지역도 좀 더 알리고 하는 방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MBC에서 지금 뭐 야구장하고 가까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MBC에서 NC 다이노스나 이런 팀을 갖다가 자주 방송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직원들의 웃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현장에서 최혜진이었습니다. MBC 경남 정직한 땀이 인정받는 방송 기대합니다. MBC 경남 창사업 특집 왔다 경. 자, 이제 산으로 가나요? 네, 주변 풍경만 봐도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야의 숨결 김해로 왔습니다. 네? 저에게서 허황후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가천이십니다. 오늘 창사 특집 왔다 경남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 사려함입니다. 가야 문화를 볼 수 있는? 네, 저도 아이들하고 네. 여러 번 다녀와 봤습니다. 무슨 소리죠? 팅통 팅통 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대장간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왕국 가야 김해 역시 조금 색다른 게 많네요. 지금 보시면 뭐죠 이거? 아! 요거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유, 아니, 어느 시대에서 오셨길래 지금 수염이 네, 이렇게. 아, 이게 엄청, 네. 가야 시대에서 방금. 철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저기 가보시면 아이들과 함께 네. 볼게 참 많아요. 도현 씨가 왠지
잘할 것 같아요. 네, 체험도 가능하고. 네,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복장부터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해봤는데요. 이거 쓰기 전까지만 해도 미대생 같은 예쁜 느낌이었는데 한순간에 네, 이제 대장장이로 변신을 했습니다. 대장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불이 보통 보면 한 1200-1300도 되는데 네, 고열에다가 이렇게 달궈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야, 옆에 있는데 뜨겁진 않을까요? 뜨겁겠죠, 당연히. 120도, 130도 뜨거운데. 쿵짝쿵짝쿵짝쿵짝 내방 아짜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요. 네. 이게 티네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구만요. 가야가 입구만 열을까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기 취직도 되거든요. 저 이제 왔다 겸하는 리포터에서 이제 대장간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김현 리포터는. 또 열심히 하잖아요. 와. 뒤에를 이거를 쳤을 때 이게 빠져버릴까요? 들어갈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 열 번만 쳐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확인. 확인. 여기를 망치로 딱 때렸을 때 누구나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오. 오. 와. 이야. 제가 오늘 이 대장간에 와서 직접 대장 체험을, 대장 체험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네. 대장 체험을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 화려하네요. 반짝반짝하네요. 닭을 먹으시오, 닭을! 아, 저걸 못 봤습니다. 아~ 갔다가. 네. 이곳이요. 아이, 뭐, 이렇게 저희 공연하는 거 이제 촬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공연 홍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저희 같은 공연을 많이 촬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MBC 경남 행복의 불꽃이!